안녕하세요. 안경 멘토입니다. 실내 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 또는 밝은 환경에서 업무를 많이 하다 보면 또는 햇볕에 나가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면 눈부심에 대한 부담, 스트레스 때문에 빨리 지친다, 피곤하다 하는 분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햇볕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활동하다 보면 이렇게 항상 앞에만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앞에서도 또는 뒤에서도 조명도 우리 앞에서도 있을 수도 있고 뒤에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눈부심에 대한 스트레스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앞에서 오는 조명만 생각을 하고 눈을 가리거나 찡그리거나 아니면은 모자를 쓰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선글라스죠. 바로 선글라스를 쓰게 되면은 눈부심을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것도 맞아요. 햇볕 아래에서는 바로 선글라스죠. 그런데 선글라스를 쓰게 될 때 너무 색상이 어두운 것을 사용하게 된다거나 또는 렌즈가 위쪽으로는 렌즈가 시야가 적고 아래쪽으로만 시야 면적이 많아서 햇볕이 위에서 오게 되는데 바로 자외선이 눈으로 침투게 되는 것을 모르고도 그냥 선글라스를 써도 눈부심이 생기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생활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선글라스는 낮에는 좋아도 실내로 들어오게 되면 다시 벗고 또 안경을 썼다가 또 실내 들어오다가 밖에 나가게 되면 다시 또 선글라스를 썼다가 실내 들어오면 다시 또 벗었다가 이런 번거로움, 불편 때문에 선글라스 있어도 쓰지 못하겠다 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나온 안경이 이런 안경이 있는 거죠. 필요할 때 실내에서 이렇게 쓰다가 햇볕에 나가게 되면은 눈부심 많은 환경에서는 이렇게. 여기서는 이 햇볕 때문에 눈부심을 확실히 줄여주고 막아주는 것은 좋은데 실내로 들어오게 됐을 때 실내에서 눈부심이 생기는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한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이 실내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투명 안경으로 쓰게 되면 바로 눈부심에 대한 부담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또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게 되면 실내에서에 대한 눈부심도 잡고 햇볕에 대한 눈부심도 함께 잡을 수 있을까를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제품이 며칠 전에 또 들어왔습니다. 이 두 가지 제품은요, 눈동자가 이렇게 보일 정도로 너무 어둡지도 않고 실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면서 실외 바깥에 나갔을 때도 너무 어둡지 않은 그런 시야를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야간 또는 실내에서 눈부심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안경 렌즈에다가 눈부심을 줄여주는 필터 렌즈를 결합할 수가 있어요. 필터 렌즈는 다양한 렌즈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밝은 필터 렌즈 그리고 눈부심이 많다면 좀 더 차단율이 높은 렌즈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평상시에 쓰다가 그 위에 덧대에서 이렇게 눈부심을 줄여주는 방식이라서 무게가 추가가 잘 안 되는 장점 그리고 눈부심을 줄여주기도 하지만은 편광 기능 때문에 빛 반사까지 함께 걷어주는 그런 장점이 좋습니다. 네. 개인 취향에 따라서 또는 시력 종류에 따라서 그레이 쪽으로 약간 더 시원한 느낌이 드는 경우라면 이런 방향으로 그리고 원시나 난시가 많을 때는 이렇게 잠시 꽂아놔서 이게 벗어진 것이 쉽게 분리되지 않아요. 시력의 종류에 따라서 더 밝고 더 환한 느낌이 눈부심이 줄어진 쪽이라면 이런 식으로 제가 맞추어서 전달 드렸을 때 지금 몇 분 안경을 전달 드렸을 때 선글라스에 대한 번거로움을 줄여주는 장점 그리고 선글라스 쓰고 벗는 거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또 장점 비용 절감을 해주는 장점 그리고 가지고 다닌 거에 대한 부피가 매우 작고 얇은 것에 대한 장점 그리고 두 가지를 합쳐도 무게가 매우
가벼운 장점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잠깐 봐주세요. 예. 쉬는 화장실로 가주세요. 네, 2층에 있습니다. 열려 있어요. 네. 이렇게 돼서 눈부심을 줄여주면서 실내 생활, 실외 생활을 함께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최근에 나와서 도움될까 싶어서 이번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